여러분. 예. 지금 머리핀 이쁘시네요. 예예예. 네. 변신을 했어, 변신을. 도영님이 오늘 MC라고 제가 선물을? 저한테 선물해줬어요. 아, 잘했다. 아이고. 저희 그 제가 설명드릴 텐데 저희 첫 번째 촬영하고 나서 중간중간 미션으로 그림 그리시는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팀별로 미션 점수를 평가를 했어요. 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등수를 나눠서 저희가 캐릭터 만들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저희가 보석을 드릴 거예요. 오! 정말 순위가? 저희가 그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저희 트레저 스튜디오 계정에서 블라인드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댓글을 받았어요. 그 댓글 수.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연습 때 그려주신 스케치의 숫자. 근데 그리고 이 두 번째까지 평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동점이셨어요. 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전문가 평가단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이 전문가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캐릭터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의 전문가, 10세 이하의 아이들 12명에게 투표를 받았고 이 투표를 통해서 등수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등수에 따라서 저희가 그 준비한 보석을 선물해 드릴 거고요. 이 보석 가지고 있다가 이번 뿐만 아니라 다음 미션에서도 유용하게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네. 계신 분. 와.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준규님 이거 나와서 이거 가져가시면. 오, 언제 볼 수 있네. 아니 이거를. 뭐야 이게? 여러분, 1등 팀. 준규 팀. 7 투표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가져가면. 아이고. 뭐야? 야, 우리 팀 망할 줄 알았는데. 됐어. 준규가 반전 드라마를 썼어요. 2등 팀. 4위 팀. 괜찮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했어. 사실 총 6표 받으셨어요. 6표나 받았어요? 아, 아쉽다. 그리고 요시 팀. 5표를 받으셨어요. 아, 다들 접점이었네. 다 하나 차이로 받았어요. 5표.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저희는요? 어. 아, 있긴 있구나. 뭐야. 감사합니다. 다 있어. 보석이 있네, 이 안에. 안에 보석이 있다. 안에 보석이 있어요. 아, 진짜 보석이야. 어? 어? 이거 봐봐. 어, 있네? 와, 약간. 아, 이게 일곱 개 있구나. 아니, 그 보석이 아이템을 사는 용도일 수도 있어. 아. 지금 준규님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를 만드는데 아이템 등으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소중하게 이제 저희 그 첫 번째 촬영 때 진행했던 팀은 여기까지. 아이고, 어, 대박. 저희 첫 번째 촬영부터 여기까지 진행했던 각자 팀들한테 소중한 인사의 말씀 다시 어, 네. 그리고 한번 반갑다. 너네가 아니었다면 이 정도도 오지 못했어. 인정. 우리 사이에 또 한마디 있겠습니다. 왜? 저희 사실 아쉬울 게 없는 게 저희가 만드는 건 트레저 여러분 전체 캐릭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다 같이 만드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부터는 또 지금 전체이자 각자 하나하나 캐릭터들을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네.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또 새로운 팀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았어요, 다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따단. 나의 캐릭터 이름 정하기. 정하기. 드디어, 드디어 우리 캐릭터들의 이름을 짓네요.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진짜 트레저 메이커랑 같이 하는 거니까. 진짜 좋은 아이디어 너무 많았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후보를 정하셨죠? 네. 네. 그거를 오늘 저희가 미리 적어놨잖아요. 네. 그거를 나눠드릴 테니까 지금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정해서 네. 지금 있는 캐릭터 판넬에다 붙여주시고 한 명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어떻게 고르지? 선택 못하겠어, 진짜로. 다들 각자 정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저부터 이렇게 갈까요? 네, 좋아요. 네.
제 캐릭터 이름은 네. 본본이입니다. 오, 본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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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어로 뼈가 뭘까요? 다들 영어를 잘하네. 그래서 트레저 메이커 분들 중에 본본이라고 추천을 주셔서. 아, 진짜요? 머릿속에 계속 남더라고요. 본본이. 본본이. 네, 그래서 본본이로 결정! 본본이 탄생! 결정! 본본이 탄생! 자, 마시오님, 네. 소개 부탁드려요! 띠르르르릉! 와우! 이 캐릭터 이름은 마떼츠입니다! 마떼츠! 마떼츠로 했네요. 왜요? 이게 의미가 있는데,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코떼츠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마시호의 코떼츠. 강아지가 되어 마시호 안에 있는 코떼츠예요, 이거. 오케이! 좋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굿!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현성님. 네. 저의 캐릭터 이름은 칠리입니다. 칠리! 네. 칠리가 맛이 달콤하면서도 매콤하잖아요. 아, 네. 그 반전 매력이 함께 상환되어 있는. 와! 그래서 칠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그렇지! 네, 다음! 아사히 씨. 저는 희쿤입니다. 희쿤. 혹시 뜻이? 아! 희쿤. 역시 강하게 키우는 거죠. 아이고. 희쿤이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을까요? 제 가족들이 이제 저를 희쿤이라 부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누군가를 이제 희쿤이라 부르고 싶어서.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희쿤이라 지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굿! 네. 좋아요. 예스, 예스, 예스. 자, 다음, 요시 씨. 저는 이름을 요치. 요치. 그 브이라이브 했을 때 네네네네. 트레저 메이커분이 정해 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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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울리죠? 잘 어울려. 네. 요치. 요치. 아, 귀여워. 너무 좋아요. 귀여워요. 와. 너무 귀여워요. 자, 다음. 예담 씨. 네, 제 이름은 예디입니다. 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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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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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예디. 그 이유가요. 저는 정말 이 친구를 사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예담 2세. 아. 그래서 예디군요. 아, 예디. 예디. 예담 예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뭔가 얘가 생각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이다 보니까 약간 아이디어를 좀 뭔가 섞어서 예디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적인 준재자. 나이스. 준재자, 준재자. 자, 그러면 다음. 지훈 씨. 저는 이제 원래 이거 캐릭터 만들 때 원래 모티브로 삼은 게 흰색 장미입니다. 오. 네, 그래서 흰색 장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름은 박롬입니다. 근데 박은 떼도 돼요. 그냥 롬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롬이. 근데 이제 장미가 영어로 뭐예요? 로우스의 로. 그리고 미를 나타낼 때 하는 게 있죠. 아름다운 미자. 그래서 로미로 정했습니다. 로미 장미인가? 안녕 로미. 정한 씨. 네. 글레이시 도넛. 이름은 오! 아, 대박. 포동이에요, 포동. 포동! 포동. 네, 이 이름이 팬분께서 추천해 주신 이름이거든요. 딱 생긴 것도 포동포동하게 생겼잖아요. 오. 딱 이 이미지랑 잘 맞으니까 아, 너무 귀엽다. 너무 끌리더라고요. 와, 진짜 귀엽다. 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와, 귀엽다. 좋습니다. 재영님. 네. 제 이름도 팬 여러분들께서 VR 하면서 이렇게 지어주신 건데요. 라이언, 제 네. 제가 사자자리거든요. 그렇지. 라이언 플러스 네. 준경이 지어준 별명 차우차우를 합쳐서 라우! 와! 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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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라우! 라우야! 이야, 라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와! 좋은데요? 자, 다음. 네. 도영님. 네, 이름은요? 공개해주세요. 짜자빠라짜자짜자빠라짜자짜. 와! 손! 더 최고다! 코트! 손입니다. 왜 아, 진짜 이거 반칙이지, 이거는. 색달라. 잘 지었다. 와, 이거 반칙이다. 뭔가 이름이 되게 간단하고 어울려 맞는 게 없을까? 그게 제일 어려워요, 진짜. 근데 딱 한 개 생각나는 거예요. 뭔가 솜사탕 하니까 솜. 그래서 바로 솜을 해버리셨군요. 네. 와! 솜입니다. 솜! 자, 박정우 씨의 캐릭터
이름 공개해 주세요. 자, 저는 우피라고 정했는데요. 피. 왜요? 우와. 정우의 우와 해피의 피를 따가지고 우피로 했습니다. 우피! 좀 간단한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우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피! 좋아요. 우피 우피. 너무 귀엽다. 다음으로 루토 씨의 너무 귀엽다. 캐릭터 이름 공개해 주세요. 루루입니다. 루루. 트레저 메이커분이 이런 루루 어떠냐고 물어보셔가지고 네. 많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루루 했고요. 네. 그리고 입에 잘 붙잖아요. 네, 루루 좋아요.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 루루루루루. 저희 캐릭터 이름을 다 정해봤는데요. 네. 다들 어떤가요? 만족하나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네. 우리 캐릭터를 이름을 불러봐야 돼요. 아, 한 번씩. 뭐뭐야 이렇게 분분아 좋습니다. 자, 맛있게 분분 있네요. 마티쥬야 좋습니다. 네. Hey Chili, what's up? 어우 좋습니다. 시크나 어우 좋습니다. 야 여치 어우 좋아요. 예디어 좋습니다. 흠이야 어우 좋아요. 호동아 어우 좋습니다. 오, 귀여워요. 라우야 솜 와! 우피야! 너무 귀여워요. 루루야! 와! 강하게. 와, 루루가 깜짝 놀랐네요. 자, 저희 첫 번째 미션 수고하셨습니다. 와! 저희 이제 두 번째 미션 네. 또 있거든요. 헤비? 번번. 와! 아주 그냥